2세대까지 출시한 Nothing4는 투명한 후면과 글리프 인터페이스라 불리는 LED 조명 스트랩을 통해 특이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었고 2세대 제품에선 완성도를 높이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Nothing은 라인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Nothing은 작년 2023년 4분기 Nothing 커뮤니티 영상을 통해 중저가 라인인 Nothing4 2A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Nothing의 공동 창업자 아키스 에반겔리디스는 Nothing4 2A가 Nothing4 1에서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에서 그나마 한국 시장에 출시를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게 Nothing이라 저렴한 라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Nothing4 2A의 디자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Nothing4 2A의 테스트 기종입니다. 디자인을 가리기 위한 도시락이 씌워져 있어 자세한 디자인은 살펴볼 수 없지만 전면 디스플레이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서리 곡률은 크게 변경이 없어 보이고 중앙의 펀치홀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카메라는 Nothing4 1과 2와 동일하게 듀얼 카메라로 50MP GN9과 50MP JN1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만 보면 디자인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1, 2세대와 크게 다른 후면 디자인이 채택되었습니다. 오닉스는 스마트프릭스를 통해 Nothing4 2A의 예상 디자인 렌더링을 공개했습니다. Nothing4 2A의 특징이라면 후면은 투명한 백패널로 비슷한 디자인 기조이지만 전혀 다른 디자인이며 LED 조명, 글리프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스마트폰 내부에 플렉스 케이블을 형상하는 느낌도 듭니다. 또한 무선 충전 코일로 보이는 부분이 전작과는 다르게 보이지 않아 무선 충전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Nothing4 2A의 예상되는 스펙은 6.7인치 크기의 FHD 해상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AMOLED, 옵션에 따라 8기가, 12기가 메모리, 128기가, 256기가 스토리지, 디멘시티 7200, 가격은 지역에 따라 $400, 400유로가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Nothing4 2A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B였습니다.